지난 주말에도 장맛비로 인한 방콕 여행으로 산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새해 첫 산행으로 올랐던 백대명산인 덕숭산에 오른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이날 산행은 선친의 기일과 맞물려 예산으로 참배를 마치고 갑자기 오른 산행지여서 사전 준비가 미흡했고 촬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상 제작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분량도 적고 산행 코스도 짧게 이루어진 터라 다소 싱거운 영상이라 보여집니다. 무덥고 짜증 가득한 이 장마 기간에 모처럼 한겨울 살포시 내려앉은 흰눈을 바라보면서 시원함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용기내어 영상을 공개해봅니다. 덕숭산의 산행 코스는 대부분 수덕사를 통해 시작하는데 왕복 코스의 약 5km 이내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비교적 쉬운 산행입니다. 자, 그럼 덕숭산의 겨울 산행을 시작해보겠습니다.